설날을 맞아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시조 외우기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었지만 이 책을 한번 넘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풍자와 익살에 관계되는 시조들 맨 처음에 나오는 시조가 처음은 아니지만 제가 같이 외우려고 골랐던 것 중에서 이렇게 좀 야한 시조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자고 간 그놈. 간밤에 자고 간 그놈 아마도 못 있겠다. 와이아놈의 아들인지 진흙에 뽐내듯이 두더지 영식인지 꾹꾹이 뒤지듯이 사공의 성령인지 상아떼 지르듯이 평생의 처음이요 흉측히도 얄구져라. 전후에 나도 부더니 겪었으되 참맹세 간밤 그놈은 차마 못 잊을까 하노라. 오늘 이거를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아니 이렇게 재미난 시조가 다 있어. 이거는 외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사설 시조지인데 뭔가 뭐라 할까? 기운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읽었습니다. 294에 감장새 작다하고 200 이택 감장새 작다하고 대붕아 웃지 마라. 구만리 장천을 너도 날고 저도 난다. 두어라 일반 비조이니 네오네오 다르랴. 이거는 또 고른 게 장자에 나오는 그 붕새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붕새에 대해서 작은 새가 말하는 것이어서 이건 사설 시조지만 외우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미운 님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치띠락 내리띠락 반겨 내닫고 고운님 오면 뒷발을 바둥바둥 물을락 나를락 캉캉 찢어 돌아가게 한다. 쉰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시랴. 해서 또 재밌어서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일상 평범한 사람들 서민 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님이 오면은 개가 짖고 미운 사람이 올 때는 반가워하고 좋은 사람이 오면 짖고 그래서 밥도 안 주겠다. 냇가에 헤오라 봐. 이건 신음이 지은 건데 냇가에 헤오라 봐.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한 저 고기를 여 무슴하련다. 엿보아 무엇하려고 그래? 아마도 한물에 있거니 이 저신들 어떠리? 한물에 같이 사는 건데 그거 좀 놔두지 그러니? 그다음에 두터비 파리를 물고 참 재밌는 시죠.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무에 치달아 앉아서 건넌 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백송골은 이제 뭐냐 하면은 송골매. 매? 사냥하는 동물. 송골매 중에서도 아주 사나운 백송골, 해동청 송골매 중에서도 우수한 종류인 백송치골이 서 있거늘. 아, 깜짝 놀라서 푹쩍 뛰어내린다고 하다가 내닫다가 두어 마리에 자빠졌다. 그래서 두터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처럼 날랜낼시망정이지 어혈질 뻔하게라.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을 때 모처럼 날랜낼시망정이지 어디 멍들을 뻔했구나. 사람 그려. 지은이가 나와 있지는 않는 건데 사람이 사람 그려 사람 하나 죽게 되니 사람이 사람이면 설마 사람 죽게 하랴? 사람아 사람을 살려라 사람이 살게.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면서
뭔가 상사병이 좀 걸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려라. 사람 좀 살자. 이런들 어떠하리.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의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매화, 예뜬거래. 이거는 매화, 기생인 매화가 쓴 겁니다. 매화 예뜬거래 봄철이 돌아오니 예피던 가지에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남분분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아마도 기다리는 사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는 어떤 기녀에 쉬면서 그냥 매화를 참 잘 묘사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송강 정철은 귀향도 많이 가고 귀향지에서 또 일로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많이 했는데 이건 귀향을 가서도 진옥이라는 기녀와 이렇게 연분이 있었나 봅니다. 이 시도 굉장히 야한데 철이 철이라커늘 섭철만 여겼더니 이제서 보아하니 정철일세 분명하네. 내게 풀 골풀무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근데 요 시는 어디에 대한 화답이었냐면 진옥이 쓴 시조가 옥이 옥이라커늘 변옥만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진옥일세 진옥일시 적실하다. 내게 살손 곳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하고 정철이 이제 재미나게 시조를 쓰니까 진옥이 거기 답하여 넌 철이구나 나는 골무다 시조. 그 다음에 요거는 어이 어러자리. 요거 한우도 역시 기녀입니다. 어이 어러자리. 무슨 일로 어러자리. 원앙침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어러자리.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녹아잘까 하노라. 한우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차가운 우비니까 님한테 왜 얼어자겠습니까? 무슨 일로 얼어자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비단이불이 있는데 오늘은 한우 나 찬비가 있는데 녹아 주무시고 가십시오. 홍랑이라는 기녀의 시. 맷벌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 의손대. 의손대는 애개라고 하죠. 맷벌들 산벌들 좋은 걸로 꼭 가려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니 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님이요, 내가 이렇게 버들을 보내니 창밖에 심어두고 새잎이 나면 나처럼 생각해 주세요 하는 마음. 이거는 바로 황진이. 내 언제 부시나요? 내 언제 신의가 없어서 라는 시조. 여기 시조의 제목은 전부 다 그 첫 기절의 두 구를 고시조에서는 제목으로 잡습니다. 내 언제 부시나요? 남을 언제 속여간대? 1월 월침 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입소리야 낸들 어이 아리요. 내가 언제 신의 없이 님을 속였습니까? 왜 달 밝은 삼경인데 왜 안 오십니까?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입소리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요거 서경덕에게 답한 시조라고 합니다.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운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만은 지는 잎 푸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하고 화담이
시를 읽으니까 내가 언제 추풍에 지는 입소리야.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황진이의 동짓딸 기나긴 밤을. 동짓딸 기나긴 밤 하늘이를 잘라내어 보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어른님 오시면은 밤이 짧아. 그런데 동짓딸의 님 없는 밤은 너무 길어. 이 밤 한허리를 잘라서 님이 왔을 때 그 이불에 넣어서 밤을 길게 늘려야지 하는 시죠. 산은 옛산이로되, 이것도 황진입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수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각오하니 오는구나. 산도 물도 옛산도 아니고 옛물도 아니다. 사람도 물과 같구나. 가고 한 번 가면 안 오는구나. 산은 옛산이고 하지만 물은 옛물이 아니라 흐르고 흐르니 사람은 산 같으면 좋을 텐데 물과 같구나. 한 번 가면 안 오는구나. 기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마음을 주고 가고 그랬을 때 읊은 마음. 이건 어저내일이여, 이것도 황진이. 어저내일이여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하다면 가랴마는 재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을 나도 몰라노라. 아, 이게 다 나의 하는 일 좀 봐.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어? 있으세요 님이시여, 있으세요 하면은 갔겠어? 왜 구태여 보내고서는 이렇게 그리워서 잠을 못 이루는 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후회하는 거겠죠? 그것은 또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가 쓴 시죠. 청산리의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말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청산을 흐르는 푸른 물아 너 쉽게 간다고 자랑하지 마. 한번 푸른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돌아오겠어? 봐라, 밝은 달이 산을 가득 비추지. 여기서 좀 쉬어가는 게 어때? 벽계수인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유혹하는 거죠. 쉬어가라고. 벽계수가 쉬어갔나 안 쉬어갔나. 쉬어갔을 것 같습니다. 청산은 내 뜻이오, 이것도 황진이.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는 님의 성이,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러예어 가는 고. 푸른 산은 내 뜻인데 물은 흘러 변하는 것은 님의 정이구나. 물이 흘러간다고 청산은 변할 리가 있겠어? 그러고 보니 물도 울며 가는 것 같으네. 물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청산을 못 잊는가 봐. 황진이의 시조는 진짜 다 절창인데 또 한시도 참 많더라고요. 황진이라는 이분 멋지십니다. 시조 중에서 여기 이 책에서 풍자로 분류해 놓은 시조들, 여류, 풍자, 익살로 분류를 해놨습니다.